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9월 첫 주의 스팀 세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스 스트랜딩이고요. 3인칭으로 배달하는 게임입니다. 자, 택배 게임이라고도 하죠. 60% 세일하고요. 메탈 슬러그를 감독했던 자, 다른 회사 스튜디오를 차려서 만든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컨트롤인데요. 3인칭으로 지원하는 심리 스릴러 초능력 게임입니다. 60%로 18,000원 세일하고요. 자, 고스트 러너인데요. 1인칭 게임인데요. 자, 전략적으로 적을 처치하는 게임인데요. 한 번의 실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점프 위주와 칼베기, 무기 막기 등이 주 스타일이고요. 사이버펑크 장르입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 게임이고요. 자, 그리고 고스트 러너는 14,000원에 세일 중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게임인데 그렇게 유명한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인디 게임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슈팅 쾌태부 방식이 SF 슈팅 게임입니다. 자, 이거 악마성 세계관이 새로운 게임인데요. 이 게임도 게임성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1인칭 게임인데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코믹하게 우주 행성 개척을 다룬 게임입니다. 사냥 게임도 세일 중이고요. 그 밖에 뭐. 자, 이것도 인디비저블 게임이죠. 자, 별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게임은 없고요. 자, 여기 보면 인기 제품이 있어요. 인기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드마이어 문명 최신작 6편이죠. 이게 DLC를 포함한 제품인데 무료 85% 34,000원에 원래 원가가 23만 원이 넘는군요. 자, 문명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문명 DLC도 세일 중이고 배틀필드 5가 5,500원. 그다음 고스트 러너. 자, 이거 동물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게 닌텐도 스위치 인기 RPG 게임인데 2탄이죠. 이게 기간 한정으로 10% 세일 중입니다. RPG 게임 디아블로 스타의 그림던이 반 가격에 세일. 데빌 메이 크라이 5도 세일 중이고요. 위쳐가 아주 착한 가격에 10,000원. 위쳐 3 컨트롤 아까 소개해드렸죠. 노맨스 스카이고요. 이건 행성 탐험 게임이죠. 자, 이건 헌트는 1인칭 게임이죠. 악령을 헌팅하는 게임이고요. 매니터도 세일 중입니다. PS5로 무료로 공개된 적이 있죠. 트로피코는 타이쿤 게임이죠. 고스트리콘 70% 세일이고 트로이 토탈 워 사가도 세일이고요. 사이버펑크도 세일 중입니다. 저 순위가 많이 내려갔군요. 프로스트 펑크 뭐이 정도입니다. 세일은 뭐 마계 전기도 유명하죠. RPG 게임 일본 스타일. 게임 놀이터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